복관사 핸드아웃을 가봅니다. 복관사는 또 뭔가요? 예. 복합관계사란 말이에요.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게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복관사라는 건 복합관계사인데, 해석을 쓰자. 해석을 못해요, 애들이. 복합관계사는 당연히 두 개가 오겠죠. 뭐가 있냐? 복합관계, 대명사. 또 하나는 복합관계 부사. 뭐 아무리 재밌는 척 하려고 그래도 아 까봐져요. 이게 무슨 뭔 니네 나이 때 생각해보면 아우 또뭐또뭐또 그냥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으면 되지 뭘또 복합이야 라고 하겠지만 니네가 많이 봤던 거 아니야? Whenever, whatever 이런 거 많이 봤던 거야 실제로. 아니 안 봤나 아직? 예, 고등문법에서 중요한 법입니다. 저희는 중3 올라가는데요. 여기 누가 중학교 내신 때문에 오니? 얘는 플러스 불, 얘는 플러스 완 이렇게 되니? 아, 얘는 부사라서 플러스 완이 똑같구나. 얘는 대명사라서 플러스 불이 똑같구나. 부가관계 대명사는 선포관이란다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하고 똑같네. 예, 맞아요. 왓하고 똑같이 선행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whoever 이제 여기니까 내구마로 치는 게 좋겠죠. 다 하자. which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문법선생님 왜 이렇게 치는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여긴 네모가로잖아. 명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불이잖아. 이 네모가로인 명사가 플러스 불이죠, 당연히.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요. 부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복관사는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요. 위에 다시 하자. 명사절 때에는 후니까 후라서 anyone who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구나. anyone who. 얘는 부사절이 되면 노메로 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명사절일 땐 anyone 후, 부사절일 땐 노메로 후. whichever가 명사절일 땐 anything이겠죠. anyone이 아니라 원은 사람이잖아. someone, anyone 이런 거할때 원은 사람이잖아. 이제 anything이 되겠죠. 왜요? which가 사물이니까 anything이 되었죠. Anything that, no matter which로 바뀐다는 거구나. 아,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아, whoever, whichever라고 그랬구나. Whatever가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부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명사절 이끌 때, anything that, 아, 얘도 any, 어? 얘하고 그냥 같네요. Anything that. 어떤 책에 보면 any하고 thing을 떨어뜨려 놨던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whichever나 whatever나 둘다 사물을 가리키면서 둘다 선포관이라서 선포관이 뭐예요? 아니 선행사 관계사잖아. 선행사를 하고 관계사가 합쳐져서 얘가 하나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the thing which 같이 선행사하고 관계사가 같이 있다고 해서 선포관이라고요. 부사절 no matter what. 아, no matter는 다 똑같구나.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o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대요. 명사절을 이끌 땐 anyone who로 바뀐대요. 부사절을 이끌 때 no matter who로 바뀐대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 whichever가 명사절을 읽을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읽을 수 있는데 명사절 때는 anything that이 되고 부사절 때는 노메로로 시작하겠죠. 뭐. 노메로 위치. whatever가 명사절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끌어요. anything that이 되기도 하고 노메로 와시 sorry. anything that이 되고 노메로 와시 되기도 합니다. whatever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니네가 앞에 있는 걸 너무 안 해서 그래.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니? 네가 이 나라에 살려면 이 회화는 솔직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심지어. 영어 문장을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는 공인 영어 시험,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 것들의 점수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공부하다 보면 이걸 또 공부하게 됐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우연히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편입시험 준비할 때 혹시 몰라서 갖고 간이 마더텅을 펼쳐보면서 한밤중에 23살 된 애가 가만히 이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참고로 고시원은 방이 되게 좁아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러면서 서울 어디 고시원에 앉아가지고 영어라도 돼야 돼 이러면서 공부할 때이 책에 이 핸드아웃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제발 좋은 상황에서 이 책을 보면서 웃고 있기를 바랍니다. Whenever 부사니까 얘는 오 다행히 얘는 두 가지로 바뀌는데 명사절 부사절 근데 얘는 부사절만 있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인 후에 ever 붙인 거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 which ever 같은 거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whatever도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는 건데 얘는 태생이 부사나 부사라 부사밖에 안 된대요. 고마운 일이네요. 내가 나중에 330이라는 실전 문법책 할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이런 것들은 위에 두칸 있었잖아. 위에 있던 것들은 두 칸씩 있었잖아. 네, 명사죠, 부사죠. 근데 얘들은 한 칸씩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 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지 아니 보세요. 실제 문법책 할 때, 한칸 있었잖아. 그게 뭐야? 명사절이겠니? 부사인데 부사절이 아니니?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어려워하는 복합관계사 지금 수업하는 중입니다. 너 지금 놓치면 되게 후회해. 그런 것들이 이 책에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니? 왜 빨리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네가 조금이라도 지금이야 어린 양하지만 중3이 어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중3이면 네 평생 진로 대부분 결정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지금 어리다 그러면 어떡해? 네 평생 뭐 하고 살지 대충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부사절 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어쨌든 부사들은 전부 다 노메러 노 매터 아니에요? 아니 매터도 되고 메러도 돼. 자, 조입니다. 명사절인데 anyone who란 말은 얘가 선행사고 얘가 who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뭐 나와야 돼? 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 아,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잖아요. 후가. 그래서 얘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져 있구나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선포관이라고요. 선포관은 what 아닌가요? what도 선포관이고 복합관계사도 다 선포관이에요. 그러니까 the thing which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머진 다 똑같아. 나머진 다 똑같아. 복합관계 대명사 쪽에서는 다 똑같아. 에이, 됐다. 예, 이것도. 이게 너네한테는 지금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때 여름인가 가을인가 한 3일인가 걸쳐서 만든 핸드아웃이 이거 이전 버전이 있어요. 이 복합관계사 이전 버전인데 그거는 4페이지짜리인가 3페이지짜리인가 있어요. 하도 안 봐가지고 몇 페이지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하고 복합관계 부사하고 복합관계 형용사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 어려울 때 만든 자료라 되게 잘 하느라고 한 3일인가 4일
밥 먹고 그 공부 제막 수업하는 데 가면은 매 그것만 수업이 없으니까 자료나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대단한 자료인데 고등학교까지 이걸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놨는데 수능이 쉬워지면서 그 핸드아웃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복학한 게서 다른 책에 있는 거다 봐야 되는 거지만 여기 있는 거 보면 고3까지 충분하다는 얘기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면서 필요한 건다 해놨으니까. 복합관계 부사절, 그냥 얘는 노멜로 웬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부사니까. 아, 결국은 부사라서 다 1이구나. 네, 그렇죠. 문법서는 하자토 문법서 노멜로 왓, 노멜로 하우, 노멜로 왓, 웨어. 노메로 웬, 노메로 하우도 이렇게 돼요. 아, 얘는 왓을 동그랗게 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부사절에 있는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다. 야, 깝깝한 짓 했다. 이거 동그랗게 지워야 돼. 어허, 저기 짜증내네.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어, 그렇구나. 아, 미안해서 어떡하나. 얘들아, 시험 때마다 쓰자, 우리야. 누구누구 봐보라고. 아, 이게. 어? 이건 맞는 건데 왜 좋지? 부사절에 있는 애들을 동가로 친걸 지워야 돼. 부사절에 있는 애들, 동가로 친건 지우자. 부사절에 있는 애들, 여기 동가로가 될 이유가 없지. 암마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가 막 이게 동가로가 아니라는 걸 평생 기억하면 좋지. 얘는 봐보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가로가 되는 거고 얘는 꺽쇠 되어야죠. 노메로 후. 얘는 동가로가 맞고 얘는 꺽쇠 되어야죠. 여기서 꺽쇠가 되어야죠. 얘는 동가로가 맞고 얘는 꺽쇠죠. 노메로와. 아, 그러니까 노메로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꺽쇠가 쳐지는데 노메로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꺽쇠 부사절이 끝난 말이야. 다 꺽쇠가 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예, 요거는 한마 너한테 큰 의미가 없을 거야. 근데 요거는 하고 싶은 말이 영어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즉 절과절을 연결하는 애를 접속사나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거 꺽쇠란 말이야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애가 이 애를 빼고 나머지가 불완전문 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노메로 후, 노메로 위치, 노메로 와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그때 내가 알아낸 거거든. 학교 때려치고 나와서 그해 여름에. 모든 영어에 절과절을 연결하는 애 중에서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절이 되겠죠, 결국은. 부사절인데 그 안에가 요 연결하는 애 나머지가 불완전문이 나오는 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다 반드시 대부분 다 부사절 이끈 애들은 플러스 1이에요. 대부분 거의 100%지, 쟤 빼고는.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절과절을 연결하는데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as tall.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I was told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절과절을 연결하는데 얘를 뺀 나머지가 얘가 부사절이란 말 이렇게 얘를 뺀 나머지가 이게 지금 불완전문이 나온 거예요. 이건 100% 완전문 나와야 돼요. 접속사라 뭐 빼고 얘만 그렇다고 노메로 왓은 얘가 명사라서 태생적으로 명사라서 이게 불완전문이야. 그러니까 노메로 왓, 노메로 휘치, 노메로 후만 부사절을 이끌면서 그 안에가 플러스 불이 나오는 애들이라.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거 시험지 내기엔 좀 조잡하긴 한데 여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말은 해야죠. 합시다. Whoever is happy will make others happy to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끄느냐 부사절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 whoever를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럼 명사절을 이끄면은 노메로 anyone who를 써야 되고 얘가 부사절을 이끈다. 그러면 노메로 후를 써야 된다는 건데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치 그걸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네가 지금 14가를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애들 알아듣는데 네가 안 알아들은 거 아니야? 이제까지 네가 절과절 같은 거안 했던 거 아니야? Whoever is happy will make others happy to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해석을 써야 돼요. 누구라도 행복한 사람은 다른 또한 다른 이들을 또한 행복하게 할 것이다. 예, 좁네요. 글씨 조그맣게 써야 돼. 누구라도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해석이었어? 아니,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해석을 못해요. 고등학교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해석을 못하고 그게 주제가 되고 강조가 되는 것도 전혀 이해 못하잖아요. 니네가 이책 끝나고 하면 이제 영어 독해 관련된 네, TSS, TSI를 하게 될 텐데, 예. 자, 정동사가 뭐라는 거야? 이준아? Will make가 정동사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문법선이 뭐가 닫히는 거야? 왜 내가라고 닫혀? 주어니까, 그쵸? 동사 앞에 주어니까 여기서 네모가로 닫혀야죠. 그럼 얘가 후에버가 지금 뭐 이끌고 있는 거냐면 뭐 이끌고 있어? 명사절 이끌고 있네. 이봐. 후에버가 지금 명사절 이끌고 있네. 네모가로. 그럼 얘를 뭐로 바꿔? Anyone 4로 바꾼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때 anyone who하고 whoever는 equal이구나. 후부터 문법은 뭐 쳐야 돼, 이준아? 그쵸, 동가로죠. is까지, 그쵸? who가 명사다 보니까 명사라서 플러스 풀 어디 점 찍어요, 이준아? 이게 주어가 없다. 다 우리가 했던 건데 네가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네모가란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여기에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에요. 뭐가 없어? 네. 주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완전하다.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얘가 네모가로가 맞으니까 whoever를 anyone 후로 바꿔야지. no matter 후로 바꾸면 안 되겠네. 가자. 처음에 잘해야 돼. 계속 반복이야. whoever he is, I don't want to meet him. I don't want to meet him은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완전문이란 말이에요. 삼형식. 삼투잖아요, 얘가. 삼투가 뭐예요? 7과에서 다 했어. 네가 그때 안한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야. 혹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고통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과거에 안한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걸 네가 지금 안 하면 미래에 고통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거야. 그러면 얘 완전문이니까 얘는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좋아나? 꺽쇠 돼야 돼, 얘는. 완전문이야. 주어나 명사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한 상이 아니에요. 얘는 없어도 되는 애야. 그럼 이때 부사절을 이끄는 애는 노메로 후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후에버는 뭐로 바꿔? 노메로 후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구나. 노메로는 부사절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해서 쓰자. 그가, 나는 이쪽 뺏어서,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난그 남자 만나고 싶지 않다. 누구든. 뭐, 뭐라고 썼냐, 이준아?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뭐 이런 거,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 대통령이야라고 하더라도 난그 남자 만나고 싶다 이말 아니야.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남자 만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whoever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여기 있잖아.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도 해석 써지나 그래서 해석을 못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 그 라도라는 말이 복합관계사의 에버가구나. 맞아요. 에버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도 행복하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고. 얘는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남자 만나고 싶지 않다 해. 해석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해석을 못 하더라니까. 다음 거 한번 해석 시켜볼까? 이제 반복이에요. 위에 네 문장 반복. He can buy whichever he wants. Whichever부터 문법은 뭐야 선진아? 이게 왜 되거든? 그렇죠. 3V 타 목이 되니까 명사절을 이끄네요. 그럼 whichever가 명사절을 이끌면 anything that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시오. 그러면 anything that으로 바꾸는 거고 equal이고 뭐 그러네요. whichever he wants, anything that he wa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anything that he wants의 that부터 나온 버선이 뭐야? 동가로죠. 얘는 품사가 명사예요. 관계대명사 명사라서 플러스 불, 이게 플러스 불이라니까요. 뭐 어쩜 찍을까요 선진아? 이 원스의 목적어 없잖아요. 얘가 얘잖아. 해석 써야죠. 그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살수 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살수 있다.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 한 번은 고생합니다. 언제 고생하냐의 문제죠.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편하게 사냐? 지금 편하게 살고 나중에 고생하냐? 네가 결정하는 겁니다. No matter which 갑니다. Whichever you take, you will be satisfied. 그럼 얘는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좋아나? 완전문이죠. 몇 점씩이야? I am happy네요. 야, 아까 고3 수업한 애들하고 이 형식이잖아. I am John. 그 얘기했어, 얘들아. 정말이야. 너가 문법이 안 돼서 어떤 일을 건지 잘 모르는 거야, 진짜. 이게 완전문이니까 얘는 문법선이 뭐 돼야 돼, 주하나? 꽉세잖아요.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완전문이니까. 얘는 왜 네모가로예요? 아, 얘는 저기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whichever가 뭐와 같아지는 거냐? 아, whichever가 부사절을 읽을 때는 no matter which로 바뀌는구나. No matter which. 억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석 쓰자. 해석해봐. 주하나. 네가 무엇을 갖던지 간에, 그쵸? 테이크니까. 네가 무엇을 가지던지 간에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해석을 못해요. 네가 무엇을 그 어떤 것을 테이크 갖던지 간에 지읒받침 갖던지 간에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려가자. Whatever 갑니다. Anything 대시래요.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What부터 문법은 뭐 돼야 돼? 채원아. 내가로인 이유가 뭐야? 넌 선택할 수 있대. 뭘? 목적어가 없잖아요. 넌 선택할 수 있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얘기 했구나. 그 여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5캐럿이 얼마 되냐고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반지해드렸대. 아, 짱하잖니. 얼마나 딸이 고맙겠니. 그래서 그게 떠올랐구나. 박세리가 저는 뭐 사드릴 수 있는 거 가져가서 사드리는 건돈 아깝다는 생각 안 합니다. 몇억 되는 거 그냥 사드린 거 아니야? 반지 끼세요. 5억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이때 whatever가 네모가로니까 얘는 네모가로면 anything that로 바꿔야겠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네요. That you want는 동가로가 될 테고요. want의 목적어가 되시겠네요. that은 명사니까 플러스 불이라서. 선포관 안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넌 선택할 수 있다. 해석 쓰자.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anything 넌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 노메로가 갑니다. Whatever I do, I'll try my best 이거네요. I'll try my best. 얘는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재민아? 완전문이에요. 애태음식이야. 야, 마이가 한정사 아니냐? 그럼 베스트가 명사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이정식이란 말이 나와? 매정식이야 이준아. 야, 네가 해석하잖아. 나는 나의 최선을. 아니 왜 목적으로 생각을 하냐? 나의 최선을. 나는 좌는 싫어한다. 이게 왜안 되냐고 삼형식. 난 나의 최선을 다할 거야. Whatever I do는 걸못 봐서 뭐 해야 돼, 재민아? 꺽쇠가 되었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완전문이라 네모가로가 필요가 없다고요. 명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럼 whatever가 부사절을 이끄니까 노메로 와스로 바꿔야겠구나. 아우 뭐가 소리 지르면 꼭 이거 할 때마다 목이 아프던데. 꺽쇠죠. 해석 쓰자. 해석 어떻게 되냐 재민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그렇죠, 쓰세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한달 지난 다음에 whatever I do, I try my best 해석해보라고는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너 큰일 나. 노메로 what I do가 무슨 말인지 너 해석 못하면 한달 있다 까먹을 지식을 왜 뭐하러 공부하니? 자, whenever 같은 애들은 다 부사절만 이끌죠. Whenever you may ride a bike, be careful 이렇게 돼 있네요. Be careful은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인 것 같아, 정우야? 몇 형식이야, 아라나? Be careful.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모르겠어요? Be careful 몇 형식인 것 같아, 아라나? 이거 몇 형식이야, 조아나? 이게 왜이 형식이야? 이게 왜이 형식이야? 주어는 어딨어? 생략되어 있겠네요. 이 형식이네요. 그쵸? 완전문이잖아요? 아니, 왜 이게 왜이 형식이 안 되지, 이게? 형, I am happy 아니야? 아니, 형용사로 끝나면 몇 형식이야, 몇 형식? 이게 왜 어렵다는 거야?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이게 왜이 형식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네가 1, 2, 3, 4, 5식을 너무 무시한 거야. 너 큰일 나, 나중에. 가자. Whenever you may ride a bike는 그럼 못 벗으면 뭐 해야 돼, 주하나? 혹시 그럼 whenev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원래 부사절밖에 안 되지 뭐. 원래 한 칸밖에 없잖아. 부사절 한 칸밖에 없는 거라고.
한 칸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얘는 두칸 있잖아. 와래번은 두칸 있잖아. 명사죠, 부사죠. 얘는 한 칸밖에 없다고. 노메로 웬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중입니다. 해석 쓰자. 아, 지겨워. 쓰자.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아라나? 노메로 웬유 메이 라이드 어 바이크 비 케어풀. 네가 언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그쵸? 써. 네가 언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이건 뭐하러 해석하냐? 비 케어풀 왜 해석하냐? 그냥 여기까지만 써. 네가 웬 있잖아, 웬. 언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아침에 타든 점심에 타든 저녁에 타든 언제 타더라도 조심해라. 여긴 참고로 저녁 때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땐 특히 더 조심하고 이런 거겠죠. 에, wherever 갑시다. Do your best wherever you may work. 이렇게 돼 있네요. 유니야, 드디어 왔군. 유니야, do your best 몇 등식이야? 듀얼베스 몇 등식이야, 채원아? 삼형식이지, 그럼 뭐? 아니, 여기 유가 생략됐을 테고. 아까 아니냐, 여기서 삼형식?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거다. 했잖아, 왜? 듀얼, 너의 최선을 해라. 주어는요? 유잖아. 명령문의 주어는 유잖아. 완전문이잖아. 그럼 where부터 문법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유니야?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얘는 부사절밖에 없어. 빡세. wherever는 그럼 같은 말이 노메로 외우고 where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해석하자. 최선을 다해란 됐고, 뭐야? 해석해봐, 윤이야. 해석해봐, 윤이야. 봐봐, 네가 있잖아. 네가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쓰세요, 해서. 네가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그래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런 복합관계사라는 거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도 니네가 낫습니다. 특강이 되겠지만, 그래도 와서 듣고 있는 게 차라리, 너네가 차라리 낫다야. 아예 오지도 않고 지금 아직도 잠자고 있는 놈도 수두룩할 텐데 12시 반에 수업하는 건데 와가지고 수업 니네가 차라리 낫다야. 여기서 열심히 안 듣고 잘 못하는 애도 있는데 그래도 와서 수업 듣고 있는 니네가 훌륭하다. However, no matter how, 이거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처음 보지 말라고 이런 걸. However high the prices are by 몇 등식이야, 선진아? 불안 점은? 그쵸, 완전문이죠. 그러면 얘는 문법선이 뭐가 돼, 선진아? 그러네요. However high the price is 이렇게 되는데 however가 no matter how로 바뀔 테고 지금 계속 똑같은 걸 한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지. 우리를 바보로 하시나 봐요. 아니, 한 번은 해야지. 얘는 중요한 거 하나가 how하고 똑같이 however high가 하나로 움직여요. 얘 어디로 가야 돼? 언제나? 그러니까 high가 형용사야 부사야? high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인데 high는 형용사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비동사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 형용사예요. 뭐 말이 되잖아. 이거 도치잖아, 도치. how 도치라고 하죠. 또 하나. 얘가 형용사, 그러니까 however 자체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이 하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얘가 여기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린 문장이라고.
해석 쓰자. 여기다 써야겠는데. 해석 쓰자. 여기다가. 해석해봐, 현진아. 쓰세요. 오, 그쵸. 예,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고. 띠봐.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고 써. 그 가격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I'll buy it. 살 거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5캐럿짜리 다이아 5억이라고 살 거야. 당연히 나는 박세리하고 게임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게 그렇게 부자 상태가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 나이까지 고생하고 살았더니만, 네.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사네요. 그래도 다행히.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스님 나이 때 있더라니까. 나는 주중에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는데,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이거 비싼 거 많이 사 먹겠다. 비싼 거 많이 사 먹는 게 아니라 소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구워 먹는데, 난 소고기를 싫어해서 먹지를 않아요. 정말이야. 소고기 굽는 냄새 나면 막 싫어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애들 준다고 소고기 구운 게 있잖아요, 냄새가. 막 헛개질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 제일 비싼 게 아마 전복일 거예요, 전복. 전복 버터에 구운 거 맛있더라고. 그거 먹고 싶으면 당장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박세리 그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엄마가 좋아하신다고 생일 선물로 8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시네. 대단하다. 비하면 너무 게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Anyway, 그리고 또 하나는 봐보세요.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자, however high, however, 이게 시험 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예요. However high it is, I will buy it. 저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쓴 거야. 또 하나. However, 따라와. 고3 시험 문제, 고3 시험 문제. 이것도 결국은 문법선 얘기네, 그치, 주하나? 친한 척하면 무슨 댓글을 할 거냐, 확 뜨거지. 하여튼, 좀만. 답이 뭐야, 주하나? 왜 하고 해봐요? 해석해보니까 그렇다. 해석도 필요해요. 얘가 부사절을 이끌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얘가 완전문이에요. 얘는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어요? 이거 불완전문이란 말이야? 얘는 답이 how 해보고요. 얘는 답이 how. 꼭 기억하세요.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끌고요. how는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 말로 써놓는 게 너한테 유리할 거야. however 플러스 부사절. how 플러스 명사절.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 어떤 놈이? 내가 알기로 how나 how 해본다 부사니까 얘도 플러스 불이고 얘들아. 소리 one이고 얘도 플러스 one이야. 그걸로 못 풀어 얘야. 그걸로 못 풀어. 문법성 가지고 풀어야 돼. 얘가 부사 역할을 하냐 명사 역할을 하냐 네모가로냐 꺽쇠냐 일가부터 줄기차게 했던 거 아니니. 이거 왜안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 되니? 문법이 이제 끝나가는, 네 인생에서 되게 큰거 끝나가는 거야, 얘들아. 문법책 14가 이 정도면 거의 끝나가는 거야. 몇달 안에 끝나. 네 인생 마지막 문법 수업이라고. 지금 14, 15가 엄청 중요하다고 몇번 얘기했어. 미친 듯이 하라고 놀면 뭐하니 썼잖아. 너 주말에 이책 다시 들여다보긴 했어? 얼마나 센 거였는지 잘 몰라? 아이고. 예, 티하시고요. 예.
요세 문장이 T. 예. 그리고 올라가서 whenever 있는 문장이 T. 7번 두 문장이 T. 이거 다못 썼니? 다 썼어. 그래서 그런가? 다 썼니 이거? 다못 쓰나 지금 써라 이거. 다 썼니? 다 썼는가 보네. 한정이 올리니까. 예. However하고 whenever하고 요거는 whatever. 야, 이건 또 많아요. 아유. 네 문장의 T. 다 T를 할수 없어서 후에버로 올라가는 거죠. 후에버 네 문장의 T. 후에버 네 문장과 휘치에버 네 문장 안 하고 후에버하고 와레버하고 웨네버하고 하우에버하고가 시험이에요. 얘는 몇 페이지에 붙이느냐? 320페이지? 322페이지 붙여도 되겠는데 왜? 아, 저 322페이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그래도 322. 예, 붙이시고요. 다안 되니까 사진 정리하시고요. 관계부사 가자. 갑시다. 여기 있는 것들은 책은 나랑 안 해도 돼. 지금 핸드아웃에서 다 해결했어. 넘어가세요. 네, 다 했어요. 관계부사 쪽 갑니다. 관계부사 쪽에 가면 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선행사가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선행사잖아요. 관계부사는 부사죠. 관계부사는 부사예요. 부사라서 플러스 완이잖아요. 그게 where부터 끝까지 못 벗어니 뭐야? 동가로예요. 동가로라고요. 관계부사부터 나머지 부분 끝까지는 동가로고 얘가 무슨 짓 해? 선행사 수식한다고 왜그 말을 여러 번 해도 얘가 형용사절이라고 이 동가로 친 부분은 형용사고 얘만 부사란 말이야. 그럼 왜 꺽쇠를 치지 왜 부사를 동가로 칩니까? 부사니까 플러스 완이잖아. 얘가 명사면 플러스 불이잖아.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 번 했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야 지금. 선행사인 얘가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장소 명사가 나오면 where, 시간 명사가 나오면 when, 이유 명사가 나오면 why, 방법 명사가 나오면 how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부사니까 뭐랑 합칠 수 있냐? 에디치가 되든가. 너 머리가 정말 이상한 애 아니라면 이거 몇번 들으면 이해하는 거야. 네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 에디치가 되든가 이니치가 되든가 투이치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명구니까 에디치 또는 뭐냐? 투이치냐 뭐냐? 이니치 또는 투이치. 얘는 못 봐서 뭐야 여기까지? 꺽쇠잖아요. 얘하고 같은 애가 뭐야? 얘하고 같은 애가 뭐야 지금 여기서? 요 같은 게 뭐야? 얘나 얘. 아 참. 진짜 아는 애가 들으면 좀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저 사람? 그러게 정상이야 그게. 똑같이 그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가로 치는 거 아니야. 얘는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 완이에요, 완. 얘 부사야, 부사. 얘 부사야. 그래서 플러스 완 나온다고. 똑같은 거 한다고.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라고. 같은 거야, 이게. 그 중에 이제, the way how라는 게 나와서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해서요, 얘를,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걸 쓰고 뭐라고 써? 기억하잖아요. 작년 2학년 거 했을 때를.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틀고 앉아서 이걸 away how라고 썼어.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away how. 걔가 전격권이라는 게 빅포인트예요. 걔가 전격권이야. 의대 가려고 그래.
웨이 하우라고 써서 틀려가지고 기가 막혀. 1학년 가을 1학년 2학기. 참고로 걔는 3학년 말에 와가지고 무고를 나랑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은 티가 나더라고. 꾸역꾸역 한 애는 영어는 전교 1등하고 있고요. 그 녀석도 의대 관련 녀석이고. 이거 틀렸다는 애도 의대 가려고 한 녀석인데 전교권이긴 한데 영어는 그냥 그래요. 안타까워요, 보면. 중학교 때 나랑 이 수업을 꼼꼼하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애나 어머니는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책안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러고 있어. 이책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기에 뜬금없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 툭툭 5점씩 6점씩 빠지면 그 고통을 다 어떻게 감내하려고 그래. 가자. 아이고 우르르 무너지네. 자, 관계부사 인다고 가보면 관부 기초 설명 관계부사란 얘기죠. T는 3의 배수예요. 즉3 6 9 12 이게 T야. T 여기다 붙이면 324 해석 써야 되는 뭐 있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장소 명사가 선행사로 나온다. 얘가 선행사구나. 그럼 where이 나오는구나. 방금 했던 거또 하는 거예요. 지겨워. 동가로는 왜요? 아, 얘를 꾸며준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모든 관계사는 품사가 뭐라고? 모든 관계사 절은 무슨 절이야? 동가로예요. 회용사절이에요. what은? 네가로라고요. 왜 이게 동가로라는 걸왜 얘기를 안 해? 근데요? 앞에 선행사 명사 꾸며준다고. 뭐뭐하는 뭐. 또 나중에 접속사 왜냐고 관계부사 왜냐고 의문사 왜냐고 구별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구나. 이 책에 마지막에 쓸 건데 그게 문법선이 네가로하고 동가로하고 꺽쇠가 나와요. 왼 앞에.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안 하면 되죠 뭐. 그래? 내려가서요. 시간명사 앞에는 따라서 다 똑같잖아. 이제 선행사가 시간명사구나. 그럼 이 when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줘야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선행사를 꾸미니까 뭐뭐하는 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유명사 얘가 선행사인데 why라는 부사가 이렇게 화살표 가는 거죠. 뭐뭐라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한 5, 6개월 전에만 정신 차렸어도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은 안 나왔을 거라니까. 아유. 그런 얘기라면 그때는 짜증만 내고 앉아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만 괴롭잖아요. 방법명사 how가 부사니까 얘가 선행사로 나오면 요 하우부터 끝까지가 이 동가로가 돼서 형용사절이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문제는 뭐냐? 좀 색깔 다른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자. The way, how가 같이 못 온다고요. The way만 오든가, how만 오든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합니다. 여기에 빨간색이네요. 여기에 on which하고 at which하고 which는 명사잖아요. which만 있으면 플러스 불인데 at which니까 플러스 1이겠죠. 얘는 이걸 테고요. 아,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지금. 아, 잉크 아까 꽤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앉아있네. 그렇죠. 얘들이 다 뭐라는 거야? on which, at which, in which 얘들이 다 뭐라는 거야 결국은? where이라고요. 이게 다 where이라고. 왜요? 아니 전명구니까 부사잖아요. 얘가 부사잖아요.
이게 수학하고 치면 정말 100분의 1이나 어렵니? 수학에 비해서 100분의 1이나 어렵겠니? 이게 설마? 네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오니치 장소니까 오니치면은 오니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 오니 쓰이기도 하고 에시 쓰이기도 하고 이니 쓰이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장소 명사야. 장소 명사잖아. 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외열인데 앞에 장소 명사가 나니까 얘가 얘잖아. 좀 이따 합시다. 오는 뜻이 뭐야? 장소면서 on the table 그럼 뭐야? 뭐뭐 위에란 뜻이라고요. 얘는 at 치면 얘는 뭐뭐 에란 뜻인데 어떤 장소야? 얘가 어느 장소 앞에 와 플러스 좁은 장소가 나와요. at보다는 in이 뭐가 나오는가? 뭐뭐 에란 뜻이지만 무슨 장소가 나오는가? 플러스 넓은 장소가 나온다고요. 16과에서 다시 해야 되고요, 전치사. 2학년까지 안 했니? 가봅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문장을 들어갑니다. 네가 지금 어마어마한 핸드아웃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나? 네가 지금 정신 차리면 4, 5개월 뒤에 덜 괴로울 거야. This was the stage라는 진한 걸로 하려는 거야. 이게 두 문장이에요. 아직도 두 문장이에요. 얘는 한 문장이에요. 합니다. This was a stage라는 문장과 이것은 무대였다. 얘는 I met John on the stage. 나는 John을 그 무대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요. 그럼 니네가 눈치가 있는 애들은, 재민이 같은 애들은 이 더 스테이지와 뭐가 같다는 거야? 저 앞에 문장에 더 스테이지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 가지고 뭐로 바뀔 거야? 나중에 온더 스윗 스테이지가 뭐로 바뀔 거야? 조하나? 아, 너무 멀리 갔다. 그전 단계가 뭐냐고. 온 휘치가 되겠죠. 휘치는 원래 무슨 단어야? 스테이지라고요. 그거 될거 아니니? 얘는 언더 스테이지가 앞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언더 스테이지 아이 맺죠. 가능하잖아요. 얘가 얘라는 거잖아. 그럼 이두 개를 매개체로 한 문장으로 바꾸자. This was a stage 좀 이따 써. This was a stage 앞에 보라고만. This was the stage on which I met John에 이 위치가 원래 뭐였다는 거야? 위치 원래 무슨 단어야? 이 문장 안에서는 뭐야? 아, 얘잖아, 얘. 얘하고 얘가 같아서 얘를 뭐로 바꾼 거야? 대명사로 바꿨잖아. 대명사면 it를 써야죠. 아니,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it가 안 되고 which가 되는 거 아니야. This was a stage on which I met John. 이렇게 돼요. 오니치는 전명구잖아. 참 지겨운 거 한다 진짜. 오니치가 전명구라고 웨어리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웨어리랑 똑같아진다는 거구나. 해석을 써야 돼요. 얘는 해석이 오니치면 해석이 뭐냐? 휘치가 원래 무슨 단어라고 이준아? 해석해 봐. 온 휘치는 그 무대 위에서. 얘 해석이란 말이야. 온 위치가 온더 스테이지 아니야. 있잖아. 얘 원래 무슨 말이니? 그럼 뭐 대답해? 바로 앞에 핸드아웃 대답했더니 얘를 대답하면 네가 바보야 뭐야. 위치가 원래 무슨 단어야? 그럼 바로 앞에 핸드아웃 대답하라고. 얘가 선행사라서 지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무대인데 그 무대 위에서 난 좌안을 만났다라고요. 이 문장의 마지막은 전부 다 I met 좌안이야. 다 삼형식 완전문이라고요. 왜? 전명구나, 부사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완전만 나온 상태란 말이야. 웨어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선진아? 거기에서. TV 봐. 이것은 무대인데,
거기에서 난 좌한을 만났다고. 이것은 무대인데 그 무대 위에서 난 좌한을 만났다고. 그 무대 위에서 난 좌한을 만났다고. 필기해. 너 저거 안 되면 고등학교에서 많은 점수를 안. 니네 엄마 아빠가 웃을 수도 있었다니까. 니 덕택에. 어, 무슨 다이아반드까지 주니. 결혼이나 해라. 박세리는 부모님한테 딱 하나 부려한 게 결혼 안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박세리. 또 누구냐? 김연아. 또뭐 박찬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봤었어? 어디 따라오고 싶나 봐. 내리가자. 여기까지 하자. 지금 우리가 수업한 게 여기까지니까 3번까지 이 문장이 시험이에요. 요거 시험 보면 되는 거야. 요거 불러주면 요거 불러줄게. 요거 2번 문장 불러주면 3번 요 문장 두개 쓰면 되는 거예요. 3에 비해서 T라고 했어. 우린 여기 수업 안 했잖아. 여긴 T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했어. 이해하지? 그렇게 하고 320살 가지고 붙도록 하겠습니다.